자, 이제 그 다음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예요? 자, 산과 염기에, 자, 이온수, 중화반응이 관련한 문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HCl이 얼마가 있어요? x밀리리터가 있을 때, 자, KOH를 먼저 얼마를 넣겠다? 50ml를 조금씩 넣어줬더니, 50ml 넣어준 시점에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NaOH를 그냥 이어서 넣어줬습니다. 10ml 넣어주니까 이렇게 단위당 이온수가 바뀌었더라. 여기서 N 같은 경우는 전체 음이온수에서 뭘 빼준 거다? 칼륨 이온수를 빼준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뭐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건, 자, 양이온수의 음이온의 수는 언제나 얼마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2이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 하나 기억해 보아야 되고요. 또 하나 기억해둬야 될 건 뭐예요? 자, 언제나 전체 이온수는 뭐 따라간다? 전체 이온수는, 자, 이온수가 더한, 그러니까 액성을 반대하는 몸의 이온수가, 자, 쉽게 얘기하면 많은 거 따라가더라. 비슷한 걸로 물 분자수는 뭐 따라가요? 적은 거 따라가죠. 자, 그러한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시점에서 전체 음이온수에서 칼륨 이온을 빼어준 게 0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이 시점이 뭐다? 중화점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명심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제일 먼저 단위 P당 이온의 수는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N'의 수는 1입니다. 즉, 맨 처음 뭐가 있었어? 자, x밀리리터에 HCl가 있었을 때 단위비가 얼마다? m'이 2이다. 즉, 곱해주면 x몰이더라. 자, 맨 처음 1번 같은 게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 시점, A시점을 보도록 합시다. A시점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총 부피가 얼마예요? x 플러스 10ml 들어온 시점이에요. 그럴 때 지금 얼마다? 단위 이온수가 0.4더라. 정리를 해주면 0.4x 플러스 4몰이더라 라고 정리해줄 수가 있겠죠. 우리 얼굴이 나오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자, 여기는 일단 0몰에 0몰 0몰인데 지금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자, 전체 음이온수랑 뭐랑 이렇게 칼륨 이온의 수가 동일해요. 즉, 아까 지금 중화점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음이온은 누가 있겠어? Cl-의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Cl-가 맨 처음에 있었던 양, 1, 2, 3까지 오기 전에 변해요, 변하잖아요? 변하지 않는데, 칼륨 이온의 양이 늘어나면서 그 비율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칼륨 이온의 수와 염화 이온의 수가 지금 동일하더라라는 거지. 그럼 이걸 통해 우리는 보기, 기억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뭐가 정리가 되느냐? 칼륨 이온이 지금 여기서 얼마 있다? 여기서 X몰이 존재하더라. 칼륨이 얼마 들어왔을 때? 50ml 있었을 때. Cl은 X ml 있을 때 X몰이 존재하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는 거죠. 자, 여기서 늘어난 칼륨 이온의 수만, 자, 증가한 칼륨 이온의 수가 10 들어왔어요. 10 10이 들어왔죠. 50ml 들어왔으니까 처음에 10이 있었던 거에 그 양이 얼마가 들어온 거야?
50ml에 10ml로 적은 거니까 CL에 얼마? 이 지점은 5분의 1만큼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화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여기서 뭐도 같이 들어왔어? OH- 같이 들어왔겠죠. OH- 들어왔는데 그 양이 얼마야? 5분의 1이야. 그러면 그만큼 뭐가 있겠습니까? 수소 이온. 자, 어느 시점이냐면 10ml 들어왔을 시점에 A 시점에. 자, 처음에 H+가 얼마 있었겠어? X몰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얼마만큼 칼륨 이온이 들어온 만큼 빠진 거야. 빠졌어요. 얼마 빠졌어? 5분의 X만큼이 빠진 거죠. 그럼 이때 칼륨 이온. 자, OH는 이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칼륨 이온의 수는 얼마야? 지금? 5분의 X몰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5분의 4X고 5분의 X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의 1로 정리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자, 기억. A에서 이온 수율이는 칼륨 이온 대 수소 이온 수는 얼마다? 1대 4다라는 게 정리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음을 가게 되면은 자, 그러면 X는 얼마야? X를 정리를 해보죠. 자, 0.4X 플러스 3 이거 정리해보면 X 대 0.4X 플러스 4는 얼마? 5의 4임으로 정리해보면은 4X는 얼마냐? 2X 플러스 20이 되고 X는 1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시점에서의 양을 우리가 한번 보자. 네 번째 시점이 어떻게 돼? X 플러스 60이야. X 플러스 60ml가 있고 거기 지금 얼마 있어요? 그냥 이런 수가 0.1이에요. 정리해주면 자, 0.1X 플러스 6 5이 0으로 씻으면 총 얼마가 됩니까? 자, 7몰이 되더라. 그러면 아까 얼마 들어왔어? 자, KOH는 10ml에 얼마 들어있었고, 자, 2몰이 들어있었고, 자, NaOH는 10ml에 얼마 들어있습니까? 7몰이 있는 거죠. 왜냐면, 자, 여기에서 늘어난 건 누구예요? OH-가 증가를 한 거잖아요. 그쵸? OH-가 증가를 한 거니까, 자, 그 양이 얼마다? 그래서 이제 칼륨 이온은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2몰, 7몰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럼 니은은 3배이다 라고 했으니까 2대 7이죠. 2대 7이니까 몇 배 정도 되겠어요? 3.5배가 되는 거죠. 3배가 아니라. 자, 마지막 디귿입니다. HCl X ml. 그럼 이거 얼마 있는 거야? HCl이 얼마가 있다? 10ml가 있고 그 다음에 NaOH가 얼마나 줘요? NaOH는 20ml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때 Cl-의 수 대 수분에 OH-의 수입니다. C-는 얼마 줬어요? 자, 10 있고 자, OH는 얼마 들어오는지 봅시다. 자, H+도 10이 있어. 그런데 아까 20ml인 거 얼마 있어? 자, OH-는 얼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H+는 10몰이고 OH-는 자, 13몰이 있기 때문에 중화는 사라지겠죠. 여기 3몰이 남으니까 10분의 4가 돼서 얼마가 되냐? 5분의 2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기역과 디귿이 답이기 때문에 답은 뭐예요? 3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다. 반드시 이런 내용은 기억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20번 문제 마무리 했습니다.